지금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. 입학식 때도 이제 형들이 왔으니까 졸업식 때도 이제 형들이 오네요. 네.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니만큼 이쁘게 꾸미고 그래도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무 탈 없이 졸업식을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끝나고 제 밥을 사야 됩니다. 역시 자장면 아니겠습니까? 지금 막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. 저희 졸업식을 위해서 이렇게 여섯 명의 브로들이 브로드가 아니네. 브로드가 아니네. 방탄소년단이 왔어요. 형들만 같이 이제 나 졸업식 축하해주고 이제 딱 강당 딱 그 상 받고 딱 졸업식 끝나면 딱 이제 그거 먹으러 가야지. 자장면 먹으러 가야지. 그다만 흘리기 위해 파이어 남금이 남금이 내 자리 어서 멤버들 왔어. Let's go. Let's go. 안녕하세요. 방수 관냐 왜? 지금 다 써놨어 왜 안 뺐어?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섯 명 친구들이 가자. 야 저희 교실 가자. 야 입학식 또 왔었는데 손님만 이거 있어야. 내가 꽃다발을 전해줘야 되는구만. 아 잠깐만요. 이제 입학식 때 갔었거든요. 그때 샀었던 중식당을 똑같이 찾았습니다. 또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.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 지금 뭐 정국이 왜 사주는 거야 너가? 응? 이번에 너 사주는 거야? 괜찮아. 기대하고 많이. 혹시 이제 성인 되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원래 성인이었는데요. 네? 아 원래 성인이군요. 아, 뭔가 이제 제대로 된. 아니요. 이제 그래요. 정말 들어줄게 내가. 아 정말 이게 또 교복을 이제 드디어 벗네요. 아, 그렇죠. 솔직히 말하면 제 전 징그러워요. 꽃다발이. 아 축하합니다. 꽃다발이. 얘가 어디서 샀어요? 이거 그 앞에 이제 냄새는 진짜 특이야. 좋은데요 냄새? 네 우리가 너 상 받는 것까지 볼 수가 없었어서 너무 아쉽다. 와 역시 꽃 냄새. 그쪽이 먼저 출발하셨잖아요. 저희가 이제 꽃 파는 거를 엄청 찾아다니면서. 아니 이제 지금 감독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? 와 그냥 샀어. 어쨌든 너 상 받는 거 못 봐도 진짜 아쉬워. 너 상 받는 거 보고 싶었는데.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.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은 많이 먹고. 내가 생각할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. 많이 먹어요. 뭐 졸업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? 아 진짜요? 그럼요. 이번 지금 밥 사요. 아 이건 내가 사요. 의미가 있는 거죠. 오케이 이거 내가 사고. 정우 씨. 뭡니까? 예.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가지고 싶은 거요? 그냥 뭐.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. 지민 씨가 가지고 싶은 졸업 선물인가요? 졸업 선물이죠. 그렇죠. 간단한 걸 합시다. 네. 정국 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. 인증까지 딱 아파트 딱. 갑자기 밥 먹자. 밥 먹자. 정국 씨
아 여기 그래 기억이 나 여기였어 찹쌀 상수 어, 그래 맞아 여기였어 그때 중국이 졸업 아 입학식 3년 여기 야 중국아 오늘 네가 한 번에 찹쌀 탕수육이 맛있었는데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 야 우리 자리 기억나네 야 그때 야 중국아 야 중국아 야 그때랑 스케일이 많이 다르다 야 그래. 어? 야 청구아 졸업이 영어로 뭐야? 청구아 네가 요 한쪽으로 하는 연세 하이스쿨 졸업반 일본만의 짜장면은 정국이 일로 와 정국이 형 옆에 안 돼 똑같이네 졸업 후에 너 졸업 후에 나 우리 모두 다 눈물을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로부터 이제 해 아디오스 하이 너는 이제 너는 바로 대학 가야돼 오메간 한번 해줘야지 졸업이십니까? 고등학교 졸업 언제 됐죠? 왜 안 오셔? 이따가 먹자 입진할 때 와 누르는데 안 오십니다 진짜 갈릭 주세요 맛있는 야 매운 반찬 너무 맛있겠다 이런 거 너무 맛있어 반찬 진짜 좋아 야 진짜 똑같은데 진짜 와 이거 봐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늙었네 내가 많이 정국아 아 지민아 너 진짜 애기다 이때 나 정국이 동생 같아 사람은 늙는 법입니다 형님 사실 지민이가 이렇게 징그러졌네 아 손에 반지 봐 있어요 어? 반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국아 아 정국 7위 중세화 나왔다 야 아 정국군 왜 야 도와줄게 너무 많아 세 개가 저렇게 한 점씩 한 점 자 과연 어느는 뭐야 홍콩 만점에 약간 알았어 진짜 하나 둘셋야 아, 크게 문자로 하나 날라오고 있다 야 근데 잘 봤어